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진화라는 주제 아래 두 번째 세션의 막을 열어줄 발표는요, 서울대학교의 안현실 객원 교수님께서 게임 체인지 관점에서 보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진화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위원회에서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를 왜 여기에 초대를 했는지 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기회를 주셔서 아마 제 뒤에 발표를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이진형 스탠퍼드 교수님께서 당신이 발표할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아까 요약을 못 해드렸거든요. 아마 제가 뭔가 두서없이 뭔가 이것저것 콘텐츠를 집어넣는 바람에 그러지 않았을까 잠깐 이렇게 반성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저 콘텐츠 뭐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진화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제가 국제 컨퍼런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열심히 영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 또 위원회 측에서 열심히 한글본을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돌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글본을 보니까 좀 안심이 됐어요. 아직은 멀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뭐 영어 한글 이렇게 또 양쪽을 보니까 또 기분이 좀 새롭네요. 아, 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앞부분에 발표하신 분들 또 제 뒷부분에 발표하신 분들하고 맥락이 조금 다를 텐데요. 뭐 저런 시각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이죠. 역사를 뭐 뒤흔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고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라는 책에서 슘페터는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하고 약간 또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죠. 자본주의의 본질은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칼 마르크스와 슘페터의 차이, 조지프 슘페터의 차이가 뭘까요?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전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파괴적 창조로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조지프 슘페터는 자본주의를 창조적 파괴로 봤다. 이건 제 관점입니다. 그런데 저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죠. 180도 다른 거죠. 만약 초거대 생성형 AI를 놓고 우리가 저게 파괴적 창조냐 창조적 파괴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느 쪽 선호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더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역사는 창조적 파괴 쪽에 조지프 슘페터의 손을 들어줬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 50년 내지 한 70년 길게는 70년 정도 아주 자본주의에는 롱 사이클이 있다 그러죠. 사실은 뭐 베리 롱 사이클이죠. 뭐 초장기 사이클이니까 저걸 이제 저걸 발견한 러시아 경제학자 이름을 따서 콘드라티에프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경제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저 사이클을. 그런데 저걸 틀렸다고 또 완전히 틀렸다고 이렇게 반박할 근거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유지해 오면서 우리한테 저 굉장히 초장기 사이클을 던지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그 옆에 다트 라인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 우리가 지금 저 부분에 포지셔닝 하고 있는 거고 어쩌면 저게 아마도 AI가 아닐까 초거대 생성형 AI가 아닐까 이렇게 게싱을 하고 있는 거죠. 진노 마사후미 저번에 직업을 굳이 번역을 하자면 역사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히스토리 에반젤리스트 정도. 그런데 이분이 게임 체인지라는 책을 썼어요. 일본어로. 영어 버전은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인류의 탄생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게임 체인지가 될 만한 사건들을 다 분석을 해서 10가지 옵저베이션을 도출한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우리 아까 위원회에서 한글 버전으로 번역을 해놓은 부분은 뭐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면 후퇴는 없다. 역행을 하지 못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뒤로 가는 쪽은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예외 없이 다 망했다. 세 번째는 게임 체인지와 게임 체인지 사이에는 새로운 패권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게임 체인지가 결국 새로운 패권의 등장과 같이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네 번째는 게임 체인지 이전의 비상식은 이머징 테크노 이머징 날리지는 비상식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게임 체인지 이전의 비상식은 게임 체인지 이후의 상식이 된다. 그 뜻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 게임 체인지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인벤션, 디스커버리 그 자체가 아니라 디퓨전이다. 디세미네이션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뭘까요? 여섯 번째는 뭔가 그 전례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게 게임 체인지로 간다. 이어진다. 뭐 이 뜻이고요. 일곱 번째도 재미있죠. 어떤 지적 해방.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등장한 거예요. 지적 해방은 반드시 게임 체인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같고요. 여덟 번째는 여덟 번째도 재밌죠. 게임 체인지를 이 트리거하는 그 포인트, 웨이브는 항상 바운더리, 프론티어, 뭔가 경계선상에서 일어난다는 거, 변경에서 일어난다는 거, 변경에서. 우리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번역을 해놓은 조금 저 프론티어를 첨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던데 제 진짜 의미는 변경입니다. 변경, 어떤 바운더리. 아홉 번째는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면 반동 세력이 반드시 출몰한다. 그러니까 그 게임 체인지를 숲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어떤 그 반동 세력이 일어난다. 그리고 반동 세력은 공산주의에서 쓰는 용어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고요. 맨 마지막은 보면 어떤 그 이 게임 체인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어떤 그런 크기가 아니라 전례 없는 조짐이다. 징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패턴 인식하시는 분들이 보면 기존 패턴에 너무 익숙하면 항상 그 패턴에 맞는 것만 보잖아요. 맞지 않는 건 노이즈죠, 노이즈. 근데 노이즈가 시그널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노이즈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걸 포착을 빨리 하는 거,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분의 그 게임 체인지 요 열 가지 관점에서 제가 이후에 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진화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걸 끌고 들어왔고요. 그 진노 마사우미가 꼽은 인류 역사의 16가지 게임 체인지 사건들입니다. 뭐 몰골 사건.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인류가 떠돌아다니다가 한 곳에서 정주하기 시작하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사실 최초로. 이게 게임 체인지의 첫 번째로 꼽았고요. 근데 쭉 보시면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컨텐츠와 관련된 거. 컨텐츠와 관련된 걸 여러분 뽑으시면 몇 번일까요? 4번. 페이퍼 앤 북 릿. 컨텐츠죠? 좀 관련이 깊죠, 그죠? 그 다음 9번, 프린팅 앤 리포메이션. 저 엄청나게 뭐, 일종의 보면 날리지 리버레이션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1번,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은 뭐 저것도 마찬가지죠. 날리지 이노베이션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5번 봐보세요, 15번, 인터넷. 16번, 애니메이션. And then 이라고 제가 붙여놨죠. 지금 최근에 오면서 인터넷, 애니메이션, and then. 이제 이분은 지금 초거대 생성의 AI까지를 미처 관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쩌면 아마 저 뒤에 하나의 후보가 될 수 있겠죠. 괜히 강력한 후보?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시대에서 이 컨텐츠 산업의 진화를 보면 우리는 이거는 다 인정하잖아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디지털에서 AI로, AI도 생성의 초거대 생성의 AI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건 다 앞쪽에 여러분들이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가트너의 하이퍼 커브인데 맨 정점에 있는 게 뭐죠? 맨 정점에 있는 게 제너러티브 AI. 그와 똑같은 정점에 있는 게 파운데이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 LLM이죠.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그러니까 제일 지금 맥시멈 익스펙테이션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저게 이제 커브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내려오겠죠. 저 내려오면서 엄청난 어저스트먼트, 익스펙테이션과 리얼리티 간의 여러 가지 어저스트먼트를 거치면서 비로소 이제 메이킹 많이 하고 어떤 프로덕티비티 언덕을 올라가겠죠. 우리 프로덕티비티 언덕을 가장 지금 먼저
힘차게 올라가고 있는 맨 오른쪽에 뭐가 있나요? 컴퓨터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뭐 여러분 스마트 팩토리 가보시면 거의 뭐 카메라 비전 팩토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전 기술이 스마트 팩토리를 다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미 메이킹 마니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저 언덕까지 올라가기에는 이제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그 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그거고요. 아까 김명조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 확산 곡선이고요. 아까 ChatGPT 뭐 5일 만에 뭐 100만 뭐 두 달 만에 뭐 1억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근데 이걸 보시면 혁신 확산 곡선이라는 게 굉장히 참 재미있는 게 맨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소위 마니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인퓨지에스트라고 이야기하는 2.5%가 된대요. 전체 시장을 우리가 유저를 100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그 이 마니악 다음이 얼리 어답터들이죠. 그죠? 얼리 버더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합치면 이게 16% 정도 돼요. 16%. 근데 미국의 강점이 뭐냐면 저 16%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규제 시스템을 파지티브 네거티브로 나누죠. 법률적으로. 이걸 약간 상징적으로 시장의 테스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16%에 대해서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국가는 네거티브 시스템. 16%의 테스트에 대해서도 정부가 법과 규제를 통과해야, 그러니까 그 규제 여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 있는 게 파지티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16%라는 거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저 16%를 자유롭게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그 기회를 가진 쪽에서는 저는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한국은 뭐 규제 샌드박스를 한다고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 기준으로 치면 전체 잠재적인 전 유저 중에 몇 퍼센트를 테스트할 수 하는 걸까요? 지금 한국에서 제가 볼 때는 16%가 아니라 0.16% 정도 사이즈 같아요. 그러면 거의 10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까 우리 게임 체인지에서 확산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인벤션이나 디스커버리 자체가 아니라 디퓨전이나 디세미네이션이 게임 체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보면 저 확산 곳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이 지금을 AI에 의한 무한 창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무한 디지털 컨텐츠 시대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쨌든 간에 날리지 리버레이션이 또 새로 생겨나니까 그게 카피라이트 이슈로 디베이트 생기든 말든 그걸 떠나서 보면 또 새로운 어떤 날리지 리버레이션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경제학자들은 GPT라는 용어를 굉장히 오래전에 써왔죠. 아까 제가 조지프 슘베터를 이야기했지만 그 조지프 슘베터의 후학들이, 제자들이 선생님이 말씀한 걸 증명을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사의 그 한 50년, 60년 사이클로 이렇게 혁명을 일어나게 하는 그 기술, 테크놀로지, 프라임 테크놀로지를 GPT라고 불렀죠.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라고. 이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저 GPT가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도 GPT인 거예요. GPT. 그래서 요즘 그 영어 논문을 보면 이제 GPT, GPT라는 제목의 논문들이 나와요. 앞에 GPT는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초거대 생성 AI에 대한 어떤 심볼릭 워드가 되어버린 거죠. 뒤에 GPT는 경제학자들이 말한 GPT죠. 근데 저게 이제 만약에 트루라고 하면 새로운 경제 시대가 열리는 거죠. 트루라고 하면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아까 저기 맨 맥시멈 익스펙테이션 올라가 있다는 저거를 이제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게 버블이에요. 버블. 왜냐면 이제 지금부터 디클라이닝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저거를 자본주의는 여러분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버블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피로악인 거죠. 피로악. 그런데 저 버블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내려온다는 거가 던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거대 생성의 AI와 관련해서 위너와 루저가 지금부터 쫙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임은 지금부터라는 거죠. 그걸 저 하이퍼 곡선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인트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생성의 AI 내부 핵심, 그 다음에 생성의 AI가 몰고 올 외부 핵심, 이 두 가지 그 패스를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예, 제가 앞으로 갔구나. 예, 뒤로 가보십시오.
모든 핵심은 항상 역풍이 있죠. 앞으로 가는 핵심, 길을 막는 역풍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역풍은 아까 게임 체인저 반동 세력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리스크죠, 리스크. 그런데 마침 맥킨지에서 아주 조사를 잘했더라고요. 지금 초거대 생성형 AI의 리스크가 무엇인가 하고 이제 기업인들한테 물었죠. 저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위에 보십시오. Inaccuracy 나오죠. 아까 우리 김명주 교수님 뭐 Hallucin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다음 뒤에 바로 밑에 보면 Security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또 주제인 이런 Intellectual Property 문제 나오고 뭐 규제 이슈 나오고요. 쭉쭉쭉쭉쭉 나갑니다. 지금 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살짝 보시면 뭔가 좀 느낌이 하나 오시지 않으세요? 위에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 이슈 같고 테크놀로지 측면의 리스크 같고 저건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으로 극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이하부터 보세요. 세 번째 이하부터는 저거는 법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라 기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저희들의 고민이 있는 거다. 이제 국가 간의 이해도 많이 달라질 거다. 그렇다면 저 변화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실정법 간의 이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게 이제 엄청나게 우리한테 떨어진 숙제죠, 사실은. 이 진화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여러 부류가 있거든요. 진화 경제학자들은 이 경제적 진화를 세 가지 공간의 코에볼루션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과학기술 공간입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AI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간은 소셜테크예요. 저 소셜테크는 이제 법과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과학기술과 법과 제도라는 두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업가들의 비즈니스 모델 공간입니다. 저 세 공간이 사실은 맞아떨어지면서 레볼루션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거대 생성의 AI도 저 세 공간이 맞아떨어져야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을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어떤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왓튼스 굴에서 이렇게 나온 아티클인데요. 지금 기업들 뭐 정도의 문제이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좀 앞서가는 기업들은 전부 어떤 로컬 관점에서 AI의 활용이 아니라 거의 전사적 엔터프라이즈 레벨 차원에서 AI 전략으로 지금 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A to G 모든 프로세스가 AI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금 지대가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통째로 지금 어떻게 보면 레볼루션을 해야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지금 현재 캐시카우인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보면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를 카니발라이제이션도 불사해야 될 상황 예, 지금 속속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지금 많은 거죠. 뭐 자신의 컴피턴스 디스트로잉 이노베이션을 한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뭐 그런 거고요. 우리 거대 음반사의 몰락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까 게임 체인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뭐 여러 가지 징조다. 그다음에 지금 뭐 이런 그 확산 디퓨전을 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그다음에 항상 사건은 변경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사실 처음에 여러분 그 지금은 여러분들을 뭐 음악을 자유롭게 듣고 계시지만 우리 옛날에 미국 출장 갈 때는 거대 음반사에 들려서 레코드해서 뭐 하나 사오는 게 큰 선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 몰락했잖아요. 넵스터라는 정말 뭔가 넵스터 그러면 뭔가 꾸벅꾸벅 존다는 이미지가 들 정도의 아주 정말 별 볼일 없는 어떤 회사 하나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거대 음반사가 저 해적질이다 해서 수를 걸죠. 수를 걸었는데 여러분 승자는 말이죠. 기존 법에 의해서 수를 건 사람들이 기존 법에 의해서 승자가 될 수는 있어도 역사적 승자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저 거대 음반사가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해서 소송을 거는 사이에 애플이라는 어나더 빅테크가 등장하면서 결국 그 시장을 장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어떤 헤게모닉 파워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생성형 AI 초거대 이렇게 하면서 뭐 어김없이 항상 역사적으로 겠지만 어김없이 여러 가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가설들이 등장하죠.
뭐 가장 쉬운 거는 The Tragedy of Commons, 공유주의 비극이라 그러죠. 앞으로 생성의 AI 시대로 가면 아무도 창작을 하지 않을 거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뭐하러 하겠느냐. 그러니까 카피라이트 침해가 그냥 일상화 될 거라는 걸 전제로 이제 우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전제로.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오리지널리티는 완전히 다 죽을 거다, 사라질 거다, 뭐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경제학자들 보는 관점은 달라요. 해적판에 시장이 있는 거고 진짜 시장이 따로 있잖아요. 경제학자들은 마켓 세그먼테이션이 중요하잖아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생성의 AI 마켓이 있는 거고 리얼 컨텐츠 마켓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휴먼 오리지널리티의 마켓이 있는 거고, 이 마켓 차별화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켓을 차별화하고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자꾸 only one 마켓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only one 마켓, only one rule, only one copyright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카피라이트가 지금 300년도 넘었잖아요. 근데 카피라이트도 뭔가 기술의 변화,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디퍼렌시에이션이 되고 세그멘테이션이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카피라이트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제 산업 정책으로 하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정책으로 하면 결국은 이 변화와 저 실정법의 차이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빨리 메꿀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 지금 뭐 다 맞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 지금 이 생성형 AI 뒤에 지금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카피라이트 나이트메어가 있는데 저거를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고 시시하려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하면서 이제 아까 학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그 전 아까 조금 전에 그 에머리 대학교 교수님 발제하는 거 들으면서 이 학습에서 에버스트랙션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거든요. 우리가 학습할 때 DB에 집어넣고 학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하면 그건 유지없이 카피라이트 위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학습을 압축하죠. 추상화하죠. 그다음에 복원을 합니다. 압축, 추상화, 복원. 바로 그것 때문에 인애큐리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할루시네이션이. 그러니까 압축, 추상화, 복원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서 카피라이트 이슈를 어떻게 논쟁을 할 것인가,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냥 명백한 카피라이트 위반이면 좋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디베이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프로프라이어트리 데이터를 인정하고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페더레이티드 러닝, 연합학습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카피라이트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면 학습의 방법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으로 갈 공산이 커지는 거죠. 그쪽이 이제 마케팅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본 거고요. 한 가지 굉장히 그 아까 제가 실정법과 변화의 속도, 이걸 어떻게 메꿀 것인가. 사실 모든 나라가 다 힘듭니다. 미국도 힘들고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힘들고요. 유럽연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크홀더들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그럼 결국 실정법과 변화 사이에 그 괴리가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각종 그 AI 또는 생성의 AI와 관련된 법에 대한 유예를 적용하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맥락상 같은 조치일 수도 있는데요. 기업의 내부 규범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부 규범. 그러니까 인터널 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의 내부 규범. 그러니까 미래의 법이 이렇게 바뀔 건데 그 미래의 바뀔 법을 전제로 기업의 내부 규범 경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노움과 노움의 경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구글이 하는 방식이 구글 인터널 노움입니다. 노움. 그걸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법이 바뀔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체인지가 일어나는데 기업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업 내부에 노움밖에 없어요. 그게 설사 뭐 don't be evil이라고 뭐 내세우든 말든 간에 노움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만의 노움. 근데 그 노움을 그럼 사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국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국가 간의 입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비즈니스를, 기업에 대해서 그 사회와 국민과 정부와 국회가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소셜 트러스트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 신뢰가 있는 나라들은 기업의 내부 노움을 인정해 줄 것이고, 그 신뢰가 없는 나라들은 가차없이 법적 적용을 들고 나올 거라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디지털 콘텐츠, 초거대 생성의 AI 시대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어떤 밸류 체인에서, 한국은 어떤 밸류 체인에 위치하고 싶은가? 이 질문을 우리 한번 던져봐야 돼요. 사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위치에 가고 싶어 하는가? 지금 AI 요즘 이코노미스라는 말도 이게 제생 이코노미스라는 말 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보면은 이 경제학 쪽도 그센 광풍이 불어서 AI 코노믹스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 경제학의 모든 전제와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초거대 생성의 AI로 인한 프로덕티비티 기존의 경제학이 제대로 측정해낼까요? 생산성으로, 성장률로? 못합니다. 지금 우리 생산성 측정하는 방법, 성장률 측정하는 방법이 100년 전의 방법이에요. 100년 전에 미국에서 만든 거. 근데 100년 동안 산업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지금의 디지털 전환, 생성의 AI 이 반영 못합니다. 그럼 결국 미스 매절먼트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진단이 틀리면 정책도 왜곡되는 거죠.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지금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학도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두려운 부분은 이런 이 초거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성의 AI를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을 벌이지만 이 아웃컴은 굉장히 다이버전스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개인 사이에, 기업 사이에, 국가 사이에.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린 저 다이버전스에서 앞쪽에 위치할지 뒤쪽에 위치할지 이제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거죠. 키요사키, 부자 아빠. 아마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여러 가지 이 책을 굉장히 한국민들이 많이 읽었다 그러는데요. 아빠를 네 가지 아빠로 나누죠. 네 종류의 아빠. 혼자 열심히 그러니까 월급쟁이 아빠, 자영업자 아빠, 사업가 아빠, 투자가 아빠 이렇게 나누죠. 앞쪽에 두 아빠는 어떤 아빠죠? 내가 땀을 뻘뻘 흘려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아빠들입니다. 뒤쪽의 아빠들은 어떤 아빠들이죠? 남을 열심히 일하게 해서 먹고 사는 아빠들입니다. 이 다이버전스가 초거대 생성의 AI 시대에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건 아빠 이야기가 아니고요. 엄마 이야기도 되고요. 기업 이야기, 국가 이야기 다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어떤 밸류 체인으로 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고요.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다. 제가 여러 가지를 뭐 써놨지만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어쩌면 지금 그 이 노동과 레저의 그 밸런스 이야기를 제가 두 번째 잠깐 써놨는데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알겠고 1920년대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 아마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를 알 거예요. 수습을 했죠. 그런데 이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그랜드 칠드런 나의 손자 세대들의 미래를 그린 에세이를 썼어요. 에세이. 그 에세이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 100년 후 근데 그분이 100년 후가 지금이에요. 지금. 딱 100년 후가 지금이에요. 100년 후 우리 손자 세대들은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게 될 것이다. 월화 수목금 하루에 3시간씩 15시간만 일해도 풍족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디지털 사회가 와서 여러분들 일하는 시간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저는 배로 늘어난 것 같아요. 집에 가서도 저는 뭔가 착취당한다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케인즈는 AI를 예측을 못했죠. 근데 이 AI 시대가 오면서 어쩌면 그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제가 퇴근을 하면서 AI한테 일을 시키고 그리고 제가 잠을 자는 동안 걔는 일을 하고 아침에 와서 제가 체크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보다 보면 제 노동시간은 3시간으로 줄어들고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는 뭐 레저 시간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던지고 싶은 가설은 레이버 크리에이티드 된 컨텐츠하고 앞으로 레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저가 레이블을 능가를 하는데 저 레저가 크리에이티드 한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컨텐츠 산업에 폭발로 나타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술은 우리의 삶을 모방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그 반대래요. 우리의 삶이 예술을 모방한대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뭔가를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 표출이 컨텐츠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거 틀렸대요. 인간은 고독하기 싫어서 고독할 수 없는 고독한 존재라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대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뭘까요? 그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베스트 컨디션을 만나는 지금 시대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세 번째 보면 모든 회사는 앞으로 컨텐츠 회사다. 이렇게 제가
써놨잖아요. 전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플랫폼 경제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초거대 생성의 AI 모델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빅테크만 생각하잖아요. 빅테크.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몰테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굉장히 파워풀한 스몰테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을 대신해 주는 AI 에이전트를 여러분이 하나씩 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빅테크도 AI 에이전트가 있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AI 에이전트가 있는 거예요. 그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가 만나서 협상도 하고 자동 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에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는 사실상 그 여러분들의 AI 에이전트의 이몰 전설을 전제로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면 지금의 플랫폼 이코노미도 바뀌지 않을까? 어쩌면 저게 에이전트 이코노미 또는 프로토콜 이코노미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새로운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국가 단위에서 그럼 한국이 어떻게 갈 것이냐 국가 단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인류의 미래를 우리도 생각해야 될 그런 위치에 지금 와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가면은 어떤 걸 또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엄청난 컨텐츠 캐피탈리즘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컨텐츠 캐피탈리즘이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 캐피탈리즘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서 어떤 전체주의적 망령이 드리워지는 그런 캐피탈, 그런 컨텐츠 캐피탈리즘으로 가는 걸 여러분 아무도 바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다이버시티가 존중되는 그런 컨텐츠 캐피탈리즘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이게 사실 우리 숙제입니다. 숙제겠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충돌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팩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 팩터. 미국과 중국을 합친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디클라이닝하고 있다.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GDP가 100조입니다. 100조예요. 미국의 GDP가 얼마죠? 25조예요. 중국의 GDP가 얼마죠? 18조예요. 두 개 합치면 얼마죠? 43조입니다. 미중보다도 미중 나머지 지역의 GDP가 더 커요. 2차 세계대전 미국이 전 세계 GDP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엄청나게 디클라이닝 한 겁니다. 인구로 볼까요? 전 세계 인구 얼마죠? 80억입니다. 미국 인구 얼마입니까? 3억 4천입니다. 열심히 쳐봐야. 중국 인구 얼마죠? 14억입니다. 18억이 안 돼요. 두 나라 합쳐봐야. 네? 그럼 나머지 인구는 뭔가요? 우리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 있죠? 일상적으로 매일 영어를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얼마 될 것 같아요? 14억입니다. 중국어를 매일 쓰는 사람을 많이 잡으면 얼마일 것 같아요? 중국 소수민족까지도 중국어를 다 쓴다고 치면 14억입니다. 그럼 영어 중국어를 매일 쓰는 사람 28억입니다. 나머지 그럼 인구는 어떤 언어를 쓸까요? 200개 내지 500개 언어를 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미중 충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중 충돌을 제외한 다른 쪽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커질 겁니다. 그리고 AI로 인해서 저 랭귀지 배리어가 만약에 브레이크다운이 되면 랭귀지는 난리지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랭귀지와 난리지가 두 축이 돼서 인간 사고의 영역에 확대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게 우리 진화 과정입니다. 지식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식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식의 폭발은 꼭 컨텐츠의 폭발이겠죠. 전 가장 유망한 사람이 디지털 컨텐츠 인더스트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저 디지털 컨텐츠 사람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휴먼과 AI 간의 어떤 디비전을 생각할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휴먼과 AI 디비전. 저는 어떤 모양새가 될 것인가. 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AI 온리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거고 휴먼 온리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거고 AI의 휴먼과 코퍼레이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있겠죠. 그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일본의 군지라는 이 교수가 최근에 쓴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이 생성형 AI를 지금 목도하면서 이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에서 아트로 가는 이것이 아마 정점에 이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올 것인가를 이분이 좀 고민을 하면서 어쩌면은 그거는 아트에서 사이언스로 가는 그 반대쪽의 흐름을 촉발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해요. 저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I 드리븐 컨텐츠가 있을 거고
휴먼 드리븐 컨텐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디비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어떤 크리에이션과 밸류의 어떤 오토십이라는 거 어떤 전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컨텍스트에서 제 이슈가 카피라이트라는 이런 전통적인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오토십에 대한 어떤 재조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지라는 사람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린 거고 보덴이라는 사람은 이제 인지과학자인데요. 이분이 크리에이션을 뭐 창작이라고 번역하시든지 뭐 창조라고 번역을 하신 세 종류로 나눴더라고요. 하나는 컴비네이션, 그 다음에 하나는 서치를 통한 익스플로러토리 크리에이션, 나머지 하나는 데피니셔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컨셉, 뭐 컨셉추얼 뭐 무슨 크리에이션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AI한테 역할을 줘야 될 것 같아요. 크리에이션을 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우리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AI 쪽의 디비전에서 넘겨줘야 될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저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세 번째 크리에이션 쪽으로 훈련이 돼 있느냐, 우리가 그쪽으로 지금 진화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뭐 이런 논의도 이 보던이라는 학자의 그 이 개념을 가지고 끌고 들어오면 충분히 이런 그 관점도 재미있겠다는 한 생각이 들고요. 이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넥스트 게임 체인지는 뭐가 될 것인가.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텍스트, 아까 게임 체인지의 그 어떤 사건들 보면 텍스트 있었잖아요. 텍스트 코드라는 걸로 컨텐츠가 쭉 가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리니어 코드죠. 그런 리니어하게 쭉 갔으니까. 그 다음에 영상이 들어오면서 테크노 코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까 애니메이션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 유튜브인 걸 거쳐서 어떻게 보면 생성의 AI, 멀티모달 뭐 다 아우러서 어떻게 보면 초거대 생성의 AI가 테크노 코드의 가장 피크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럼 궁금해지죠. 그 다음은 뭔데? 테크노 이미지네이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제 주장이 아니고 놀랍게도 플러스라는 이분의 주장인데 이분은 1990년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에서 이 주장을 한 거예요. 테크노 이미지네이션이 빨리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야 포스트 AI, 포스트 초거대 생성 AI 이후 테크노 이미지네이션이 오나 딱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그 강조해 놓은 것 중에 단어 하나가 딱 제 눈앞에 들어오는 게 리터러시였어요. 리터러시. 저는 우리의 리터러시가 전제가 되면 테크노 이미지네이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걸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저도 실패했습니다. 대충 뭐 흉내만 내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넥스트 게임 체인지는 뭐 그런 맥락에서 오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컨텐츠가 에브리싱이냐 뭐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진화를 이야기했지만 이 뭐 국가 단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뭐 게임 체인지도 끌고 들어와서 설명을 드렸고 하는데 사실 이 인류학자들이 하는 주장 중에 정말 이렇게 가슴이 와닿는 게 진짜 진보는 다이버스 퍼스펙티브를 받아들이는 거래요. 다이버스 퍼스펙티브를 받아들이는 게 진짜 진보래요. 저게 하나의 only one perspective가 아니라 그걸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저 다이버스 퍼스펙티브를 받아들인 거야말로 진짜 진보라고 이야기를 사실 저 맥락에서 그냥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가장 바람직한 진화를 이야기한다면 저 디지털 컨텐츠 산업을 누가 어느 개인이 기업이 국가가 다미네이팅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다이버스 퍼스펙티브에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컨텐츠 인더스트리가 우리가 바라는 궁극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임 체인지 관점에서 보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진화를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정적인 발표를 해주신 안현실 개건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브 스튜디오스의 김세규 대표님께서 해주실 예정인데요. 생성형 AI 기반의 미래형 콘텐츠 제작 환경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브 스튜디오 대표 김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그 앞서 이렇게 발표하신 거 많이 봤는데 저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실제 그 산업에서 콘텐츠에서 지금 응용을 해서 그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이름은 비브인데 Very Immersive Virtual Experience를 엄청 잘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시작하기 앞서 저희 회사 좀 간단히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저희 기술과 우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20년 됐고요. CGI VFX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생성형 AI 기반의 이제 다양한 컨텐츠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8년 전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지만 한 40명 있는 회사를 미국에 40명 정도 있는 스타트업을 페이스북이 2조를 주고 인수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의 메타를 있게 한 그 기술인데 오큘러스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때 그동안 계속 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때 막 이런 40명인 회사를 인수하는 걸 보고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회사들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모든 그 회사들이 VR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 꿈이 뭐였냐면 그때 그런 막 마블 스튜디오나 디즈니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뭔가 성인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IP를 만들고 싶어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볼트라는 친구를 만들어가지고 VR 어트랙션 무비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제 출품을 했고 미국에서 3년 연속 대상을 받은 적도 있고요. 한 번은 디즈니 자회사도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세계 최초로 최대의 VR 테마파크도 만들었고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가 나와서 한 4천만 명이 오는 그런 타워에 저희가 VR 전용 극장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건물 안에 익스테리어를 저어가지고 24대의 시뮬레이터를 연결해서 테마파크에 가지 않고 테마파크에 간 경험을 주는 이런 게 뭐랄까 신개념의 미래형 극장이었는데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라 사실 여기 초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제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BEP도 보니까 거의 막 두세 달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기대를 갖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엄청나게 망하고 빚도 엄청나게 지고 그때 이제 도저히 난 이곳을 빠져나올 수 없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는데 2020년에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6살짜리 혈압으로 이렇게 안타깝게 다른 세상에 간 나연이라는 친구를 저희가 버추얼 휴먼으로 이제 복원을 해서 엄마를 만나게 해줬던 MBC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가 되살아났고 그 이후에 진짜 BBC 본사에서도 취재 오고요.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즈에 소개되고 그래서 산업 쪽에서도 업계에서 꽤 유명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대중들도 잘 아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업사이드로 가면서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받고 그래서 그런 자금으로 지금은 요즘 핫한 저희는 비주얼 AI라고 하는데 AI 기반으로 버추얼 프로덕션 솔루션하고 버추얼 휴먼 솔루션 비플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다 합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에선 넘버원 회사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에도 탑티어급의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현황 잠깐 소개해드리면 오리지널 IP가 이제 21개가 있고 특허가 국내외 출하는 게 한 48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작년 1년 동안 이제 저희가 우리가 등록 출원한 것들을 전 세계 전수 조사를 이제 글로벌 특허 법인이 했는데 경쟁사가 루카스 필름으로 나왔어요.
디즈니로. 그래서 여기는 버추얼 프로덕션 생성형 AI 개발 버추얼 휴먼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회사를 다 통틀어서 딱 디즈니 이것만 나왔고 아시아에 나의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봐도 이렇게 독보적인 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통해가지고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예비 유니콘 사업도 진짜 이쪽 업계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 그 내년 한 여름 요쯤에 저희 이제 IPO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인원 한 22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20%가 R&D 연구원들이고 그 중에 한 40%가 XR 나머지 60%가 그 비주얼 AI, 보이스 AI 연구하는 연구원들입니다. 그리고 광주 곤지암에 가면은 그 LED 기반의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스튜디오고요.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은 해외 외산 솔루션들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자체 개발한 VIT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있었어? 나연아. 한 번만 만져볼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영상 보시니까 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보시면은 이렇게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 그 제가 X세대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는 디지털과 그 뭐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그 경험했던 그 유일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이 나오고 모바일이 나오고 막 이런 혁명들을 계속 봤는데 그 앞으로 저희 보시는 게 이제 비전 프로인데 마지막이 그 XR 그 디바이스라고 저희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나오면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사실 메타버스는 사실 제가 뭐 발표할 때 막 좀 심할 때는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 VR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VR 할 때 엄청 투자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VR이 완전히 그냥 뭐랄까 박살이 나고 그 회사들도 거의 이제 소생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왔을 때 투자 회사들이 이제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액시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그 투자회사들이 하지 않았을까. 그 잠깐만 앞 다음에 XR 이제 저 다음에 얘기할 텐데 지금 시장 규모가 XR 디바이스라는 거, XR이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거 눈으로 쓰는 새로운 그 형태의 그 디바이스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 2021년에 한 24조 정도 이제 시장이 됐고
아마 이제 26년이 되면 저 정도 규모의 129조 정도에 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지금 해외 리서치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뭐 리서치가 뭐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이때 발표했을 때는 그 애플의 비전 프로가 공개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아마 저거보다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메타랑 지금 그 애플이 있는데, 저는 그 VR을, 그러니까 XR을 정말 심각하게 했던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막 거의 엄청 이제 저기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긴 했는데, 또 그런 기술 가지고 지금 그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젝트도 했고,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저만큼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그때 모든 그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컨텐츠를 만들었던 우리 임직원들이 아직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쪽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 메타도 훌륭하지만 아마 이 시장을 완전 바꿀 회사는 전 애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거는 그냥 인터넷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닌 게 제조업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애플은 한 40여 년 전에 그 컴퓨터를 대중화시켰고, 그리고 인터넷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아니면 폰 비슷한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아이폰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을 하면서 완전 그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도 잘 알고 소프트웨어, 사용자 경험 이 부분을 가장 잘 아는 게 이제 애플인데, 그래서 이번에 그 공개할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네들은 VR, XR 디바이스가 아니고 그냥 스페셜 컴퓨팅이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내년 상반기에 한 5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 출고한다고 하는데, 아마 다 완판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뭐 그거 원래는 저렇게 크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안경만한 그 투명 마이크로 LED 두 장의 AR 글라시스가 나오기로 했었는데, 투명 마이크로 LED 기술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좀 출시를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5년 안에 이제 진짜 안경만한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이 완전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지금 XR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저희가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영상과 기술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버추얼 프로덕션 그 솔루션 VIT, 그리고 버추얼 휴먼 솔루션 피플, 그리고 디지털 트윈 사업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다 디지털 트윈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복제한 다음에 동기화 시켜가지고 뭔가 개선하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게임 엔진을 진짜 언리얼 엔진이 거의 산업을 다 먹고 있는데, 그 게임 엔진을 잘 다루는 개발자 아티스트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비주얼 AI라고 하는데 AI 그 개발자들만 있으면, 기술만 있다고 하면은 아마 모든 산업을 뭐 저희가 다 그 모든 산업에 그 진입을 가능할 거고, 아마 독보적인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혹시 버추얼 프로덕션 혹시 잘 모르시죠? 대답 좀 해주시면.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현장에 가지 않고요. 현장을 라이다 스캔이나 널프라는 AI 기술 가지고 이렇게 스캐닝 해가지고 게임 엔진 어셋으로 만들어서 LED에 표출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차세대 그 미래형 그 영화 드라마 방송 제작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CG의 변화는 저렇게 되고, 한 3, 4년 전인가 그때 그 존 파블로 감독이라고 있는데, 마블 스튜디오의 아이언맨을 최초로 영화한 분이에요. 되게 그 미국에서도 이제 그 모임에서 뵙기도 했는데,
되게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상영하고 있는 더 만다로리안이라는 그 스타워즈 스핀오프한 작품을 이 LED 기반의 이렇게 버추얼 프로덕션으로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메이킹이 공개됐는데 여기 기반 기술이 뭐냐면 VR이에요. 그래서 R&D 할 때 VR 뭐 HTC 5에 VR 장비 가지고 R&D를 해가지고 그 POC가 끝난 다음에 그 이제 대형 회사들이 다 붙어서 이제 기술 고도화를 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전 세계 모든 그 이제 스튜디오나 제작사들이 이 방식으로 가고 있고 현재 전 세계 500개 정도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이 2mm대 그 마이크로 LED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LED를 스튜디오에 들어온다는 거는 너무 고가였어요. 근데 중국의 이제 아로이나 AO2 같은 회사들이 그 대량 생산을 하면서 이게 합리적인 가격을 맞췄고 그다음에 언리얼 엔진 같은 진짜 어마어마한 게임 엔진이 이게 산업적으로 들어오면서 지원하고 그리고 다 각종 장비들이 이제 인프라가 다 구성되면서 이런 이제 시대로 오고 있거든요.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건데요. 한번 보세요. 100% LED로 제작한 겁니다. 언리얼 엔진 본사하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버추얼 프로덕션 얼라이언스가 있는데 우리가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제 포럼을 가졌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씬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한 씬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언리얼 엔진 본사 VP 헤드가 저희한테 이렇게 너네 최고의 제작 능력 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프로덕션 시장 규모가 이런 숫자는 제가 그 IR을 좀 많이 하는데 투자 유치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근데 또 숫자를 보여주면 또 확 이게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B2B만 조사한 건데요. 예. 영화 드라마 방송 그것도 레거시한 방송 뭐 방송국들인데 저희가 가장 큰 시장으로 보고 있는 거는 B2C. 그래서 저희가 그 VIT라는 솔루션을 지금 영화 드라마 방송 그 다음에 1인 크리에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 B2C 시장용으로도 만들고 있는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저 규모가 아니고 아마 뒤에 공짜가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VIT라는 솔루션 가지고 다양한 그 POC 사업을 했고 임상 실험을 다 끝냈고요.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정식 버전이 국내외 이제 저희가 판매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트윈 이게 이제 이거는 보시죠 한번. 이거는 라이다 스캔 장비 가지고 스캔을 해가지고 저희가 게임 엔진으로 어셋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고. 저희 방산 사업도 하거든요. 이제 이미 하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그 만약에
무인 드론을 AI 무인 드론을 만들려고 하면 그 피지컬한 어셋이 있어야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모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것까지 하는데 사실 진짜 그런 것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엔진과 AI 이쪽만 있으면 모든 산업에 이렇게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VIT 시간이 없네. 보통 한 시간 정도 해야 정말 재미있게 끝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 구성되고 한번 보시죠, 영상. Solutions made by artists. For artists. VIT is a virtual production environment where every single piece of equipment is connected. Artwork requiring tricky lens calibration can be created faster, easier, and more precisely. Simple enough for anyone, powerful enough for everyone. Create a wide variety of effects quickly and simply in real time. Change your filming location in an instant.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시간이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용자 아티스트 있고 그걸 사용자들이 쓰는 기술을 개발하는 R&D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인데 잘 융합해서 이제 조직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VIT 같은 해외 솔루션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걸 사용해 봤는데 원래 미디어 서버로 시작해서 XR 기술이 들어간 거라 여기서 XR이라는 건 LED를 막 확장하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해봤는데 저는 막 영화 드라마 같은 그 퀄리티를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뭔가 그 문제점들을 좀 발견하고 그리고 막 사고도 날 뻔하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행히 이제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3년 전부터 이제 개발을 했는데 아무튼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뭐 핵심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특히나 저기 이제 오토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렌즈와 실제와 가상을 동기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렌즈 인식이 필요한데 이게 AI 기술로 들어가고 추가로 이제 고해상도 LED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비용이 없는 부분들은 없는 회사들은 좀 저해상도로 갈 텐데 이거를 이제 AI 기술로 보정하는 거. 그래서 뭐 다양한 기술들을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솔루션과 저희 솔루션의 비교인데 아무튼 모든 부분들을 개선해 가지고 사용자 중심의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비플이라고 저희 버추얼 휴먼 생성형 AI 비주얼 AI로 만들어지는 이제 저희 버추얼 휴먼 솔루션인데 한번 보시죠. Premium. 도산사거리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 연구소도 거기 있어요. 오시면 리얼타임으로 사람의 얼굴을 바꾸고 늙게 젊게 해주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버추얼 휴먼을 이따 그건 말씀드려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는 이미지 생성 모델은 이미 다 1년 전에 다 개발을 했고 저희는 이렇게 뭔가 상용화된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들어간 어떠한 무언가가 아마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이제 스탠인데요. 저희가 그 네옴시티 혹시 들어보셨어요? 1300조짜리 프로젝트, 라인시티만 한 650조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국토부 통해가지고 원팀 코리아에 들어가서 네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우디의 네옴시티의 비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허브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걸 보고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 저희가 뭐 솔루션만 이렇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너무 어려운 기술들이 그 하드웨어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컨설팅부터 하면서 인프라 구축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네옴시티가 저희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인볼브에서 여러 번 이렇게 미팅을 했고 최근에는 진짜 한국 최초로 그 네옴시티 지금 POC 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가서 미팅도 하고 왔어요. 근데 아무튼 7월 달에 한국에 이제 네옴시티 CEO랑 임원들이 다 왔는데 그 8개 회사가 발표를 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저희 기술들 시연하고 했는데 그 사우디 분들은 보니까 그 통역기를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100% 영어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하면 할 수 있는데 뭔가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또 AI 기술을 개발하잖아요. 버추얼 휴먼으로 해서 그 AI 클론 기술하고 TTS라고 예, 텍스트를 이제 스피치할 수 있는 기술 해가지고 저 네오 스탠리를 저희가 만들어서요. 얘가 이제 영어 네이티브로 발표를 했어요. 그 기술 가지고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저. Hello, I am virtual human Neo Stanley. Created by Stanley Kim. 이거는 텍스트를 스크립트 입력하면 Iceland, 바로 영상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션이 없습니다. I've seen Aurora multiple times, and it's a pity I can't experience it with all of you. I'm here at the studio to discuss today's topic. You can see that I can manipulate time and space according to my desires. With this advantage, I can appear on screens or in virtual areas seen in movies, dramas, and other visual mediums. I can even replicate real actors' realistic movements and expressions using motion capture technology. I can handle a 24-hour full schedule anytime, leading to cost savings. Another advantage is that I can maintain a character's beauty indefinitely and adjust their age, whether to make them look younger or older. Furthermore, as an AI clone-based virtual human, I can engage with users and interact within the social VR community, which is already familiar to the digital native Z Alpha generations. The augmented reality entertainment industry is expected to accelerate as more people start using XR devices. If that happens, the following presentation might not be on a screen but on this stage, allowing you to experience my presentation more vividly. Also, I won't need to attend English classes. I can speak multiple languages by combining AI clone technology and text-to-speech technology. Hi, my name is Neo Stanley. Konnichiwa, Neo Stanley desu. Hello, my name is Neo Stanley. Bonjour, je m'appelle Neo Stanley. I can simultaneously broadcast in various languages and implement different voices and facial features according to different countries. With just a single image, I can easily and freely transform faces. Unlike the weeks or months required for 3D modeling, this face swap happens in real time and allows for various performances.
Creating virtual humans involves the application of AI clones, TTS, Faces Web, and re-aging technologies. It's built upon generative AI methods. The market size for virtual human influencers is expected to reach nearly $10 billion by 2025, a growth of 7 times compared to 2020. Therefore, by 2025, the virtual human influencer market is anticipated to surpass the traditional human influencer market. Furthermore, the virtual human market is projected to reach nearly $353 billion by 2024, almost 50 times 2019. By 2030, it's estimated to become a $510 billion market. This concept can expand not only into broadcasting and movies, but also into games, entertainment, news, and services, leveraging the unique IPs of virtual humans. Virtual humans can be utilized in XR AR concerts and live performances, offering live events anywhere. If popularity grows and fandom builds, it could extend to a business model involving digital collectibles and personal virtual human ownership. The virtual human market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I believe that the day we can easily experience it in our daily lives is approaching. The next time I stand before you, I expect to give a tangible presentation on this stage rather than a screen, passing the microphone to the real Stanley in the physical world. 이쪽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저기 이거는 영상의 그 TTS AI 클론 기술이 좀 섞인 건데요. 좀 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그 동영상과 좀 섞어봤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 대신 지금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저 기술이 그 유튜버들이나 이제 곧 있으면 저희가 이런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그 솔루션으로 이제 패키징해서 이제 판매할 텐데 아마 어쩌면요 좀 끔찍한 미래이긴 한데 지금 이미 그 막 미국에선 파업을 하고 있는데 저기 시나리오 작가들이 스크립트를 그냥 AI가 다 쓰고 한 20, 30%만 작가들이 수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미지 생성이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동영상 생성인데 그래서 여기 또 약간 변수가 있는 게 양자 컴퓨팅도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게 이제 더해지면은 아마 프로덕션이 없이 뭐 영화 드라마 만드는데 2, 3년 걸리거든요. 뭐 그냥 하루 만에 영화가 나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좀 그래서 직업이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게 많이 사라지고 뭐 새로운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저작권 여기 너무 전문가분들이 앞서 많으셔가지고 제가 뭐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면서 서비스 모델을 만들면서 저희가 실제 경험했던 거고 앞으로 이제 그 법률 검문 로펌 통해서 저희가 자문도 하면서 지금 사업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저희는 거대 모델을 만들진 않아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지 않고 저희는 그 모델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데 더 집중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뭐 GPU를 A100을 8만 대씩 돌리는 회사하고 절대로 경쟁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저 생각했을 때 인터넷이 나오고 검색 엔진들이 막 우후죽순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파운데이션 모델이 그냥 인터넷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뭔가 엣지 있고 날카로운 그 서비스 계획만 잘하면 저희가 뭐 다음 세대 구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이 기술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 모델을 이렇게 만들지 정말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뭘 했었냐면 뭔가 어쨌든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게임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어떤 그 애니메이션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그 뭐랄까 오픈 그 모델을 공개한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그 회사도 사실 못 믿겠어. 이게 저작권을 다 풀었는지
그거를 믿질 못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하다가 고민한 게 다행히 저희가 원하는 그 모델은 그 몇백 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예 이 법적인 이슈를 그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파트너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학습발 모델을 그려버려요. 그럼 절대 그 이슈가 없거든요. 저희가 아웃소싱을 줘서 가져온 이미지로 생성해가지고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치고 그 비즈니스가 이제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진짜 그 뭔가 아시아에서 디즈니를 뛰어넘는 아니면 디즈니와 완전 다른 디지털 디즈니가 태어날 것 같은데 그게 저희가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의 콘텐츠 환경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비브 스튜디오스의 AI 기반 많은 다양한 콘텐츠가 기대가 됩니다. 네, 김세규 대표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발표는 스탠포드 대학교 이진영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주제는 뇌 디지털 트윈 생성입니다. 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카피라이트 컨퍼런스는 제가 처음 와봤는데 많은 거를 배우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하는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방금 여러 가지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의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보셨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뇌에 관한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AI 아니 그 카피라이트 컨퍼런스는 처음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지난 한 2주 전에도 미국에서 이제 AI가 휴머니티에 어떤 임팩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학자고 뭐 뇌에 관한 뇌 질환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각종 AI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걸 보면 정말 AI로 인한 그 게임 체인지에 따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AI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논의들이 오늘 하루 종일 있었는데 저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듣고 있으면서 AI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이런 것이 될 테니까 휴먼 너는 이렇게 바뀌어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의 개발을 해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기술은 기술이고 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인간이 선택하는 문제인데 뿐만 아니라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선택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 많은 영화 콘텐츠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악당과 선한 사람의 차이는 사실은 같은 환경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선택이 휴머니티를 서브하는 기술의 발전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디지털 시대뿐만 아니라 디지털 AI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의 각종 스타러스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임 체인징 시대의 부자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화두인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결정을 빠르게 하는 데는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치관에서 제가 1번으로 꼽는 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는 건데 전 여기서 이 카피라이트 컨퍼런스에서 AI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AI가 아니라 사람에게 좋은 기술을 개발하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전자공학도입니다. 그래서 전자공학도로서 원래 전자공학을 계속 하고 있었고 사실 이런 AI 기술이나 여러 가지 그에 필요한 컴퓨테이셔널 기술들이 사실 전자공학도에서 많은 것들이 개발됐는데 그걸 한창 공부하다가 박사 과정 끝날 무렵에 저희 가족, 저희 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이제 뇌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게 돼서
뇌 질환을 연구하는 것으로 180도 커리어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그 리얼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게임 체인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뇌 질환은 현재 아무것도 치료를 진단과 치료 자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뇌 질환이 걸렸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솔루션이 없는 그런 시대에서 게임 체인지를 아직 맞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가 말했듯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했는데 문제 해결에는 더더욱더 저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철학인데 그래서 늘 낮은 데 있는 과일을 따기보다는 과일 딸 거면 모든 높이에 있는 과일 따는 기계를 만들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너무 황무지에 있는 이 뇌질환 치료의 란스케이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이제 해보는 과정에서 사실 많은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연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연구실은 지금 스탠퍼드에 있고 리랩은 바이오엑스 인스티튜션이라는 곳에 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 연구실 건물이고요. 그 건물에 제 연구실이 있고 Neuroscience Institute이라는 곳에 또 저희 연구 퍼실리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워낙 여러 가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바운더리에 있는 일이다 보니까 School of Medicine, School of Engineering 또 네 개의 디파트먼트에 속해서 보스가 아주 많은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연구실 건물이고요. 이 연구실의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제 연구실이고 이런 연구를 패시리테이트 하기 위해서 Neuroscience Institute에 제가 새로 이제 실험 패시리티가 하나 필요해서 그거를 들여놓으려고 했더니 정확하게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들여놓게 됐는데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뇌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그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뇌의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건데 뇌질환은 모든 뇌질환이 다 급격한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I가 정말 어메이징하고 AI 기술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뇌질환 한번 딱 걸리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뇌질환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Neurodegenerative Disease, 노인성 디지즈에 해당하는 치매 같은 질병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Neurodevelopmental Disease, 이런 어린 아이들부터 그 발달 단계에서 생기는 질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코로나 같은 Infectious Disease에 의해서도 이런 뇌질환이 생깁니다. 근데 뇌질환의 특징은 number one disability worldwide예요. 일단 걸리면 끝이에요. 내가 생각하던 밝은 미래, 내가 더 노력해서 AI도 더 잘 만들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던 것은 다 끝나고 이제 걷지도 못하고 기억도 사라지고 이런 상태의 disability가 옵니다. 뇌질환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환자 숫자가 1 billion worldwide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한 나라에서만 생각했을 때도 trillion dollar a year cost가 되는데 이거는 cost of cure가 아니라 cost of care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도로 disabled 됐을 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 비용은 government에서 많은 부분 수용하기 때문에 government에서 이런 어떤 기업이나 학교 이런 단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정부 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투자가 하나도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체인지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커브가 이렇게 증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질환이 증가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커브에 변화를 주는 기술이 한 개도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실제로 제약 산업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서 약 만드는 일을 해왔는데 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1조 이상이 듭니다. 근데 그 1조 이상을 들어서 수십 개 약을 개발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하다가 이제 작년과 올해 한 가지씩
치매 약이 FDA 승인을 받았는데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또 치료를 했다는 뜻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도한 거는 뇌에 단백질 덩어리들이 생기니까 그 단백질 덩어리들을 한번 없애보자. 없애면 치매가 치료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다 실패하다가 이제 조금 early 단계에서 질환에 좀 더 초창기에 있는 환자들을 모아서 그거를 해보자라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 정도로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은 부작용이 더 커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테라피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그러는데 야 우리가 저런 약 같은 거 만들어야 되냐 우리 다 디지털로 해보자.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디지털 테라피라는 거는 뭔가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고 그런 정도인데 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보통 디지털 테라피로 그게 해결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electrosurgical이라고 해서 이게 electrical system이기 때문에 뇌 안에다가 직접 전극을 박습니다. 이 전극 박는 걸로 뭔가 박는 전극을 만드는 회사를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죠.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회사 만들기 전에 한참부터 클리니컬리 이런 건 사용되고 있었던 기술이에요. 그래서 뇌에다가 전극을 박아서 그 뇌의 활동이 오작동하는 것을 바꿔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바꿔주는 경우에 파킨슨이나 에플랩시 같은 경우에 적용해서 이렇게 막 떨던 환자가 뇌에다 전극을 박으면 갑자기 이렇게 멈추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지 알고 내가 여기다 이 회로를 변화시키면 환자가 정상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하면 좋은데 사실 지금 하는 방식은 그걸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그냥 일단 여기다 박으면 뭐가 될 것 같은 근거에 기반해서 한번 넣어서 박아보고 했는데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무엇을 모르고 했을 때 문제점은 안 될 때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다른 걸 또 하고 싶을 때 내가 디자인할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고장난 시스템을 한번 때려보는 거랑 비슷한 효과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도 클리니컬 트라이얼 한번 하는데 한 $500 million 쓴 다음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환자한테 직접 적용할 때도 그 환자한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알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질환이라는 이러한 문제는 해결책이 현재 전혀 없는데 목표 설정을 저는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질환의 치료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하루 종일 copyright 생각하시면서 머리를 많이 쓰셨으니까 지금 뇌 기능이 살짝 떨어졌을 수 있는데 뇌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뇌 기능을 측정해야 정상화하겠죠. 그래서 정상인지 아닌지 일단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체중을 측정해야 사실은 45kg는 좀 너무 낮은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뇌의 기능은 지금 현재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뇌의 기능은 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써서 설문지에 질의응답을 하거나 그러니까 의사와 질의응답을 하거나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뇌의 기능을 측정하는데 이거는 어떤 시스템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지금 각종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가 고장이 났는데 그 디지털 디바이스에 관해서 서로 대화를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내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게임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에 생각한 것이 디지털 트윈이 필요하다는 결론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과 뇌에 관한 디지털 트윈은 살짝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 이 공간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이 공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단순히 디지털 월드에 레플리케이트 하는 건데 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는 것은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내는 내가 창작을 통해서 물론 창작이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뇌에 관한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고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뇌는 아마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그거에 기반해서 진단과 치료가 다 쉽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를 제가 15년 동안 계속 한음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 15년 동안 한 연구로 처음에는 뇌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런 기술들을 만들고 그거에 기반해서 뇌의 질환이 어떻게 회로를 돌리는지에 관한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뇌 디지털 트윈 모델까지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뇌에 관한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측정을 하는 것들이 저희가 만든 모델로 레플리케이션이 돼요. 아까 이제 스튜디오 촬영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디지털 AI 같은 기술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가능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뇌에 관해서 측정 저런 4개, 4군데 있는 신호 정도를 여기는 billions of neuron이 있는데 4군데에서 일어나는 신호를 측정하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것도 동물 실험 정도에서나 가능하지 사람의 여기 이렇게 찌르려고 하면 싫다고 하시겠죠. 드릴을 뚫어서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진짜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람에게는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실험을 디지털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의 모든 디테일이 다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뇌의 질환의 중요한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서 레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레플리케이션이 된 상태에서 어떠한 테라퓨틱스를 적용하면 어떠한 아웃풋이 나오는지에 관한 프리딕션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뇌의 기능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다음에는 저희가 또 집중해서 연구한 부분이 어떻게 뇌 안에 그럼 아까 치매 같은 질환에는 뇌 안에 단백질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단백질들이 어떻게 뇌에서 돌아다니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도 또 많은 AI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실험을 해서 데이터도 만들고 거기에 기반해서 AI로 데이터 프로세싱도 하고 그런 데이터 프로세싱에 기반해서 또 컴퓨테이셔널 이론적인 모델로 이제 뇌 안에 단백질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제 뇌 안에 있는 그런 단백질 덩어리들이 뇌 기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들도 이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보게 되고 나니까 알 수 있었던 게 뇌의 기능이 증대되는 곳에서는 단백질이 줄어들고 줄어드는 곳에서는 단백질 덩어리들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거 사실 모르던 정보예요. 근데 이러한 기술로 볼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이런 뇌 영역에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기술들이 이제 어치브할 수 있는 거는 뇌의 기능을 특정 부분 레플리케이트 할 수 있고 그거에 기반해서 뇌 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유추할 수 있고 그러한 돌아가는 기능을 유추한 것에 바탕해서 또 그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치료제를 이러한 방법으로 적용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아웃풋도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런 뇌 기능들이 뇌 안에 있는 이를테면 뇌 안에 찌꺼기 같은 거예요. 원하지 않는 그런 단백질 덩어리들이 생기는데 그런 단백질 덩어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유전자들의 디스트리뷰션, 진 익스프레션, 유전자 익스프레션의 디스트리뷰션 그런 것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반 기술을 만든 이유는 뇌질환을 더 이상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직접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고자 하는 제 욕망에서 만든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환자들에게 적용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을 써서 끝내면 되지가 않아서 제가 엘비스라는 Live Visualization of Brain Circuit이라는 것의 약자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엘비스라는 발음으로 읽을 수 있는 회사를 제가 창업했는데요. 그래서 엘비스에서는 Neuromatch라는 솔루션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Neuromatch가 지향하는 바는 뇌의 디지털 트윈, 즉 뇌 안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통해서
통신에 관한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뇌의 진단과 치료, 더 나아가서는 뇌의 건강관리가 가능하겠는가라는 그러한 명제하에 그런 기술을 개발했는데 제가 언젠가 직원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현장에서 우리 회사 뭐 하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뇌에 GPS를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굉장히 그럴듯한 것 같아서 제가 저희는 이제 이러한 기술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뇌 안에서 무엇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직접 내비게이션이 가능한 그런 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뉴럴매치 테크놀로지는 기본적으로 AI를 사용을 물론 하죠. 그렇지만 AI가 주된 기술은 아닙니다. AI는 매뉴얼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인간이 이미 하던 것을 자동화하는 데 상당 부분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뇌에 관한 그런 네트워크 정보와 모델을 만드는 거는 저희가 15년간 개발한 딥 사이언스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뇌 질환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뇌 질환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도 못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은 의사 선생님 대비 환자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throughput의 문제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collaborate하고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웹베이스 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웹베이스 툴로 이제 뭐 아주 오지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힘든 환자의 예를 들어서 정보들을 centralized 된 그런 큰 병원에서 이제 그 환자의 정보를 볼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이렇게 뇌의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를 트윈으로 만들어서 보게 되면 어떠한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obvious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옵티마이제이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필요한 트리트먼트 옵션이 없으면 새로운 트리트먼트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테크놀로지를 디자인했는데요. 그래서 뉴럴매치는 스탠퍼드에서 이제 바이오 디자인 프로그램이라는 것과 스타트엑스라는 그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근 10년 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 5년 정도 연구를 했을 때 이런 어프로치를 써서 환자에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딥 테크놀로지 개발을 통해서 이제는 환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스크린샷을 하나 저희 제품에 스크린샷을 한 건데 이러한 네트워크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지 라는 것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도 다 디지털로 매니지가 가능하고 실제로 필요한 정보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정보들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교수님이 디지털 뭐 AI의 게임 체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뇌 질환의 영역은 사실은 게임 체인지를 이루지 못하면 굉장히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역인데 뭐 AI에서 우리 세상이 많이 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대로 뇌 질환을 방치하면 AI고 뭐고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암울한 미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게 된 뇌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관한 성질들이 이제 에플랩시, 치매, 수면, 파킨슨스, 오티즘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이미 상당 부분 알아냈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하나씩 올해 말에 테스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버전으로 시작해서 2025년, 6년에 걸쳐서 계속 이러한 솔루션들을 만들 생각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IT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폰 같은 것이 없었던 시대에는 이런 정보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앱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가 Copyright Conference인데 copyright에 있어서 저희가 보통 접하는 일상에서의 각종 AI들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자유롭게 함으로써 생겨나는 영역이기도 한데
여기는 의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다 하나씩 레귤레이션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스트링젠트한 프랙티스를 다 하고 있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메디컬 스페이스에서 적용되는 이런 AI나 컨텐츠나 각종 레귤레이션은 아주 익스트림하게 레귤레이션이 다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솔루션을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비스라는 저희 회사는 팔로알토의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서울에 엘비스 코리아, 엘비스 뉴로는 대구에 지사가 있고 이제 테라피릭스를 직접 만드는 지사도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엘비스가 목표하는 바는 뇌에 관한 이런 암울한 현실을 바꾸고 거기에 이제 high throughput, cost reduction,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해서 메디컬 브레인 디스오더 스페이스에서는 이것이 정말 고민이 되지 않는 그런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것이 인류의 생존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커스트를 줄어들게 하는 알츠하이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대로 나가면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를 그냥 관리하는 데만 GDP의 7%가 사용될 것이 2050년 정도 되면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아웃풋을 늘어나게 한 아웃풋을 좋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많은 부분 비용을 페이어나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도 많은 그 비용 절감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이런 각종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각자가 우리의 뇌에 관한 정보들을 건강관리를 액티브하게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뇌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보의 관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힘겹게 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뉴럴매치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미래는 뭔가 리모트한 케어도 가능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직접 나에 관한 건강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금은 아주 큰 병원에서 그냥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에서 클리닉이나 프라이빗 프랙티스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연계해서 뇌에 관한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이랑 간호사, 뭐 fellow 테크놀로지스트가 다 모여서 회의하면서 이게 뭘까 잘 모르겠는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쉽게 인티그레이트해서 콜라보레이트 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각종 인베이시브 서저리나 드럭, 뉴로스티뮬레이션 테라피들을 시스테마틱하게 디자인하고 스트래티지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IP 스트럭처나 각종 그런 것들을 잘 매니지하고 인슈런스나 거버먼트에서도 많은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류로서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인 이런 뇌질환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과 따는 기계를 만드는 걸 선호한다고 했는데 뇌에 관해서 어떠한 알고리즘들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우리 뇌가 어떻게 컴퓨테이션을 하는지에 대한 좀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AI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attractive하게 우리가 못하던 일들을 하게 해주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threatening한 기술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지금 각종 이 generative AI 예를 들어서 엄청난 컴퓨팅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impressive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별로 impressive 하지 않아요. 그 정도 resource 가지면 제 두뇌면 아마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intelligence가 디자인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energy consumption을 minimize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AI의 machinery로는 general AI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컴퓨팅 리소스나 파워를 이용해서 저희가 뇌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면, 이러한 뇌가 돌아가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거를 가지고 에너지 에피션트한 AI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accessible한 general AI를 humanity를 위해서 serving할 수 있는 그러한 general AI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뇌 디지털 트윈을 생성한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과 또 앞으로 치료제까지 많이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진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이모텍의 루비 왕 이사님께서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생성형 AI 아바타를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특별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Greetings. I am Liz.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리즈입니다. 이모텍의 디지털 비서입니다. 이렇게 2023년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가 혁신적인 AI 기술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통찰력을 공유함으로써 저작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동료 루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비입니다. 이모텍에서 크리에이티브 프로덕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모텍을 대표해서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모텍과 제 자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모텍은 런던에서 2015년에 설립된 AI 회사입니다. 이모텍은 멀티모달 인공지능과 저자원 음성 솔루션을 전문으로 합니다. 저희는 생성형 AI와 디지털 아바타를 통합하는 솔루션을 여러 국가의 글로벌 선두 기업에게 제공해왔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모텍은 아랍 AI 솔루션에 있어서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여기 보시면 ADGM이 저희 새로운 파트너가 되었고요. 이모텍은 여러 국제적인 행사에서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CES에서 4번 수상을 했었고 런던 비즈니스 어워드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두바이 퓨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고 다양한 두바이 정부 기관들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모텍에 1년 전에 입사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ADGM 같은 놀싱 이런 고객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바이 퓨처와 협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맞춤식 AI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 무에서 시작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또 저희 식견을 바탕으로 AI가 저작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저작권에 힘을 더하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생성형 AI, 아바타입니다. 제 발표는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과 관련한 핵심 난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에서는 도전과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성형 AI 아바타 솔루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이모텍의 솔루션과 기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모텍이 이 분야에서 어떤 기술 우위가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바라는 가수 들어보셨나요? 이 아바의 노래가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댄싱 퀸이라는 노래를 아바가 불렀습니다. 아바는 스웨덴 팝 가수 그룹 입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결성된 그룹이고요. 아바가 휴식기를 가지면서 활동을 안 하다가 최근에 거의 40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새 앨범으로 복귀할 때는 디지털 아바타의 모습으로 무대에 복귀했는데요. 이제 런던에 있는 누구든지 이런 이제 아바의 콘서트를 디지털 아바타의 모습으로 콘서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포스터가 있는데요. 미래에는 음악가들의 예술 수명도 이런 버추얼 기술을 통해서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식 재산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런데 이 대부분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불가능하고 또 지리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이런 이제 유명인들, 특히 이제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만나기에 한계가 있는 그런 유명인들과 관련한 지식 재산에 접근하는 데 제약사항들이 있는데요.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도 지금은 희미해졌지만 음악의 아이콘 같은 가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옛날 가수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이제 미디어와 언어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가수들의 경우는 오디언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희가 이런 과거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이제 아바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젊은 모습으로 아바타의 모습으로 공연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미 이제 사망했거나 아니면 아주 옛날 아티스트들의 경우에는 지금 몸 상태로는 할 수 없는 공연들도 아바타의 모습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다시 우리가 무대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저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살인가요? 저는 76세에 사망했습니다. 네, 76세에 아인슈타인이 사망했군요. 이 사람 잘 아시죠? 네, 아인슈타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인슈타인과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인슈타인을 저희가 아바타로 만든 겁니다.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이 아인슈타인 아바타와 커뮤니케이션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형 AR 아바타라고 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이죠. 또 저작물을 생성하고 배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자료가 오디언스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 생성형 AI 아바타에 AI의 파워를 결합해서 시각적으로 재현을 해서 오디언스와 더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아바타가 단순히 사전에 프로그래밍 된 답변만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아바타가 텍스트와 또 컨텍스트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반응, 새로운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랙션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실제 사람하고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보통 이런 생성형 AR 아바타의 상업적인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지식 재산을 디지털 아바타로 구현하면 이 디지털 아바타를 회사의 영업 마케팅이나 고객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고 IoT나 스마트 허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경우에는 디지털 아바타를 교육 보조로 활용하거나 IT 비서, HR 비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을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 재산이 생성형 AI와 AR 아바타 솔루션과 함께 활용이 되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실물과 비슷한 버추얼 얼굴과 몸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유명인들의 아바타 버전을 보면은 오디언스들한테 더 인간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술과 이제 사람 사이의 갭을 줄여준 것인데요. 시각적으로도 어필을 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복잡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아바타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오디언스가 아바타와 개인적인 그 개인화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모텍이 아바타를 어떻게 생성하는 걸까요? 이모텍은 멀티 모달 솔루션과 3D 솔루션을 결합해서 더 임팩트 있고 매력적인 아바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연한 인풋, 아웃풋 모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웰니스도 고려하고
음성과 동영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저들의 선호도와 니즈에 맞게 아바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D 솔루션을 사용해서 360도로 아바타를 생성합니다. 2D 솔루션보다 더 실감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고요.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트레이닝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이 동영상처럼 아주 편리하게 배경 조명을 바꿀 수도 있고 아바타의 헤어스타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바타를 만든 다음에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지식 재산이 영상에서 개인화된 아바타로서 연사의 역할을 하면서 오디언스와 교류하고 스토리텔링부터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 개인화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광고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언어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아바타로 구현을 하게 되면 컨텐츠를 더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데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활동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키고 싶다면 여러분과 똑같은 디지털 아바타를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디지털 아바타는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드리고 비용을 절감해드립니다. 그리고 타겟 오디언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신과 이모텍은 이런 아바타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함께 개발했습니다. 먼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요. 저희는 20개가 넘는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어, 아랍어도 지원됩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 모델이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20시간 이상의 언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완전히 새로운 언어에도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영상을 거의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영상 만드는데 70분이 걸렸다면 지금은 1초도 안 걸립니다. 또 이모텍의 테스팅 AI는 아바타와 실제 상황인 것처럼 인터랙션하게 해줍니다. 텍스트나 오디오 파일만 있으면 그 파일에 따라서 음성, 얼굴 표정, 신체 움직임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만화 캐릭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 API도 지원하는데요. 아바타가 사람처럼 단어를 강조하면서 말할 수 있고요. 네, 운율에 맞춰서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장 간에 적당한 간격도 두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제가 음성 두 개를 들려드릴 텐데요. 어떤 게 실제 사람 음성이고 어떤 것이 아바타 음성인지 구분해 보세요. 학생들은 모두 교실로 돌아가도 됩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새 드레스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실제 사람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아바타 음성인지 구분하기가 참 힘드시죠? 정답은 두 번째 음성입니다. 두 번째 들으신 것이 실제 사람의 두 번째 들으신 것이 아바타 음성입니다. 실제 사람의 목소리와 굉장히 비슷해서 저희도 구분을 잘 못하는데요. 특히 이거는 어린이의 목소리였는데요. 어린이 목소리를 구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파워풀한 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영업과 비즈니스 개발의 혁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AI 챗봇인데요. 여러분의 영업 자료나 아니면 이제 설명 자료 이런 모든 자료들을 업로드하면 AI 챗봇이 그 자료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의 IP를 하나의 아바타로 구현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바타가 여러분의 브랜드 음성과 가치를 재현하고 필요한 정보를 오디언스한테 즉각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챗봇은 하루 24시간 내내 가용하고 다양한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컨텐츠가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인사이트를 줍니다. 저희가 핵심적인 분석과 여러 가지 피드백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든 영업이나 마케팅 자료 아바타가 어떻게 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K-POP 그룹 BTS를 선택했는데요. 여기 웹사이트 정보도 있죠. 이거를 업로드하면 챗봇이 빠르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든지 하면 이 아바타가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을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모텍은 코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혁신적인 생성형 AI 콘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딩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도 이것을 쉽게 사용하고 또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유연하게 데이터를 다루고 또 복잡한 데이터 수집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모텍의 챗봇은 다른 챗봇과 다르게 데이터를 많이 취합해야 하는 그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 보안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온프레미즈 구축도 유연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민감한 정보는 여러분의 손 안에만 존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한 생성형 AI 아바타인데요. 이 툴은 심리스한 인터랙션을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아바타하고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고 무언가 문의를 하면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고 실시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바타가 제공하는 정보는 항상 최신 정보이고 정확합니다. 또 이 아바타가 제공하는 정보는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글로벌 오디언스한테 접근할 수 있고 따라서 여러분의 글로벌 반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데모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가족들과 두바이에 가는데 방문할 만한 곳 세 군데를 추천해 주세요. 그럼 벌지 칼리파, 두바이 몰, 두바이 미라클 가든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바이에 추천할 만한 식당 있나요? 이 루시엔의 텍스트 투 스피치 그리고 스피치 투 텍스트 기능을 보여드린 것인데요. 저희는 이모텍이 이 분야 세계 최강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기능이 아랍어도 지원을 하고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이 성능은 전 세계 다른 선두적인 서비스들보다 30% 더 좋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경우에 이제 영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기는 한데 사우디아라비아어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93%나 됩니다. 경쟁력도 우수하고요. 이 서비스는 아바타와 거대 언어 모델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가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반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가 새로우면서도 좀 관련성이 있는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저가 어떤 내용을 인풋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 그래서 이 아바타가 더 사람 같고 적응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식 재산을 아바타로 구현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솔루션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AI 기반의 동영상을 사용하면 제작 비용이 실제 촬영 비용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단 디지털 아바타를 생성하면 새로운 콘텐츠를 더 빠르게, 더 적은 비용으로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품질의 콘텐츠를 기존 기술에 비해서 50%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솔루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언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제적인 협력을 하거나 또 해외 기업들과 이제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파트너들과 또 심리스하게 인터랙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주 잘 알려진 한국의 지식재산 관련한 사례도 여기 넣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도 다중 언어 지원을 활용하면 이제 한국의 지식재산 콘텐츠가 더 큰 임팩트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피가, 저는 루피를 좋아하는데요. 루피가 영어로 다양한 영상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루피가 이 캐릭터가 전 세계적으로 더 인기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성형 AI 아바타는 유연하게 배포될 수 있고 다양한 플랫폼과 채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콘텐츠를 다양한 공공 플랫폼, 소셜미디어, 모바일 앱, 키오스크에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이 생성형 AI 아바타의 파워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모텍 텍스트 생성형 AR 아바타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모텍이 이렇게 혁신적인 AI 기술이 우리 아바타를 굉장히 실물에 가깝게 만들고 또 업계 선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설계 역량은 할리우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비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3D 아바타뿐만이 아니라 인터페이스, 뭐 UI, UX 디자인 면에서 뛰어난 설계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기술은 자체 개발된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보안을 고려해보면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술들을 우리가 로컬로 구축할 수 있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 인하우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 팀, 저희 인재들입니다. 우리 팀이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모텍은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업계에서 또 훌륭한 실적을 쌓은 분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최고의 대학교에서 학사, 석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또 과학 자문가도 있습니다. 저희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존 쇼 테일러님은 미국의 AI 센터장이고 머신러닝의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공동 창업자의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이바 로저스님은 인간 컴퓨터 인터랙션 분야에서 글로벌 1위로 랭크된 교수님이십니다. 로저스 교수는 여러 강의를 하기도 했고 또 스티브와 토마스는 음성 기술 분야 전문가고요. 이모텍은 여러 가지 실적을 이렇게 냈습니다. AI 아바타 솔루션 생성에 이렇게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는 세계 최초의 AI 도시 홍보 대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ADGM의 교육과정 자료도 저희가 만들었고 이 직원 연수 자료로 AI 동영상과 디지털 아바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중국 모바일 회사를 위한 아바타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로신과 함께 아바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장표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작권 도전 과제 해결에 있어서 AI 솔루션과 그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텍 텍스트 기술과 또 기술 우위를 여러분께 이렇게 선보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문화를 이끄는 AI 아바타의 다양한 솔루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루비왕 이사님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